작년에 그 얘기 했다. 작년 선학교 질문 해명이란 위원장님, 대선 예비고 전이제 우리 대표 공무원께서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011만 성명서 소개하는 거라고. 왔어요? 오랜만이요 우리 도의사님. 여기 이 규택에 이 규택이라고 네. 우리 대통령 후보 나오셨다면 네. 당신이 안타까워. 당신인데 옛날 백본기업 선정을 할 때 내가 앞에서 막았던 사람인데 도시를 버리게 하시면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저 청와대 앞에 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 석방을 전달하려고 기자진을 했는데 우리 저 손 후보님도 찬성하시죠? 작년에 한번 제일 먼저 얘기했죠. 대선에 조금 더 작년에 한번 얘기했죠. 예예. 예. 그래서 여기 나올 수는 없나?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쯤에 저 사무실을 찾아뵈서 우리 단서를 전달하면 어때요? 후보님께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사무실 안 돼가요? 네. 그럼 내가 얘기는 할까요? 후보를 냈어요. 내가 인사만 할 때 존경하는 우리 중학교 후보님도 찬성하신다 얘기는 할까요? 거기는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윤석열을 왜냐면 작년에 얘기했어요. 집단 공격을 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 이낙연 대표가 있었어요. 그럼 후보를 내렸어요. 우리 세상에 어떻게 거기서는 저한테 좀 안내고 싶어요. 세타를 좀 이따 맞춰줘야 돼. 왜냐면 북한 좀 먹고 결혼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요. 네, 수고 많이 하세요. 저는 김경재 후보님께서 윤석열과 이재명보다는 더 쉽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김경재가 아직도 많은 기대를 합니다. 신경은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만요. 별도하겠다는 고통과 시련 속에 남겨진 결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다 모이셔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명석방 탄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예, 국기에 대한 경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딸이 나가 딸이 조금 국회에 대한 경례를 했더라고. 전방에 있는 국회를 향해서 장정기가 되지 않다고 내 사람이 끝나고 그래서 이런 한국사회의 가장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순국선열에 대해 묵념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묵념해 주십시오. 일동 묵념. 바로 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 추진위 위원장 이규택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원서를 석방 탄원서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당신의 임기도 이제 곧 끝나갑니다. 당신이 그동안에 저질렀던 많은 불행한 역사를 깨끗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신도 아다시피 아무 죄 없는 돈 내면 한 번도 받지 않는 박영도 특검의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얼금에 의해서 감옥에 가 계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어떤 선거 공작적인 차원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연내 성탄절에 하나님과 뜻에 따라서 꼭 석방을 시켜달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국민들이 염원하는 이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할 테니까 꼭 석방이로 주시기를 결자 해제의 마음으로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동보 제동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에 지금 계신 지가 벌써 4년 9개월이 됐는데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말했다가 며칠 안 돼가지고 그 말을 믿느냐고 스스로 부정을 했습니다.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여야 대선 후보들 중에 잘 나가는 분들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탄핵 공작에 대해서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후보도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지난 7월 27일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면서 탄핵 공작을 규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여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다고 제가 공약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물론 여기 최대집 후보도 계시지만은 잘나가는 대통령 후보 중에 아무도 석방을 적극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물론 재임 중에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성탄절에 석방시켜 주신다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마지막 인간으로 해서 도리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70%가 넘는 국민들이 사면 석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내내 여론을 핑계 삼아 모든 악정을 되풀이해 왔는데 더 이상 업보를 쌓지 마시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통큰 결단을 내려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석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조치로 인해서 당신의 허물에 많은 부분이 국민들이 용서할 겁니다. 부디 이 간곡한 저희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누구의 말도 듣지 마시고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들의 품속으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최대집 후보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대집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9일 날 이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전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11월 중순에 최대집 개인 대선 예비 후보로서 석방 탄원서를 변희재 대표 등 외국 시민들과 함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미 전달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석방 오직 이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석방 추진위원회가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 해서 대구 집회, 부산 집회, 서울 집회가 있었고 석방 추진위원회의 발족식이 또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한 뜻을 모아서 이제는 어느 한 개인의 어느 한 사람의 탄원서를 지금 제출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석방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이규택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100여 명이 넘는 인사 150명 내외의 인사들이 유력 인사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속속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어떤 열망을 담아서 석방 탄원서를 작성을 하였고 그것을 오늘 제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12월 석방을 주장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인도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고 그분의 건강을 지금 건강을 이제는 도움을 봐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석방이 돼야 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석방돼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서 지금 대선에 임박한 시점에서 여러 주요 대통령 후보들 이제 결국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 말기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3월 9일 날 이제 선출이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큰 차원에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의 정치적인 결단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내려야 될 시점이 왔다.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 문제를 결단하지 못한다면 이번 대선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분열과 통합과 치유의 그런 대선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엄청난 어떤 분열과 갈등, 분쟁을 다시 한번 거대하게 촉발시키는 그런 대선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2017년 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에 이은 부당한 형사재판 그리고 22년형과 지금 현재 수감생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앞으로 대선 그리고 3구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또 한 번의 재보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일에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뒤 2024년에는 4월 또 총선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중요한 선거들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차근차근 확보하고 극대화함으로써 결국 지난 국회 탄핵, 헌재 탄핵, 잘못된 형사재판까지 그 모든 문제를 정치적 영향력, 실질적인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 등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극대화해서 확보한 다음에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사법적 해법을 모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법원의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의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 그것만으로는 탄핵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 자체가 정치적인 하나의 투쟁 그 과정의 산물이었고 그 해결도 결국은 정치적 해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탄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사법적 해법을 제시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바로 잡아놔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 바로 12월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자는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을 사면을 받게 되면 그것이 그 유죄를 본인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회 탄핵, 헌재 탄핵, 그리고 그에 이은 형사사건, 뇌물죄 등등 22년형의 최종 선고를 한 형사사건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인정을 해서 법률적으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서 지금 5년째 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 하나도 진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 모두 거짓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완전히 잘못됐다. 우리가 그 투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면이란 과정도 형식적 과정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형식적 과정인 것이고 사면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면의 법률적 의미
유죄를 인정하고 죄를 사면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당연히 그 우리 일관된 논리하에서 그 법률적인 그 의미를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자유로운 의사표현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들과의 교섭 이것이 가능한 상황에 와야 제가 말씀드린 탄핵 문제를 정말로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적 해법과 사법적 해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모종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석방 연기론 등등 사면 불가론 등등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 특히 보수 우파 진영에서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탄핵을 바로잡고 그것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중 반드시 석방되셔야 한다. 오직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하는 것이고 금주에 서울 집회 또 대구 집회 다음 주에 서울 집회 부산 집회 등등 연속적인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그 가운데 그 일주일 이주일 간격 사이에 어떤 또 다른 대규모 어떤 행사가 돌발적으로 준비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진실을 존중하고 자유를 국가 자유를 자유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온 국민의 열망을 담아 문재인 대통령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12월 중에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석방이라는 큰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대주 후보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탄원문이 굉장히 너무 점잖아가지고 진짜 비겁할 정도로 점잖고 문재인에게 예를 잘 갖춘 그런 석방 탄원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석방 탄원문에 담길 수 없는 밑바닥 국민의 정서 그걸 문재인에게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나는 문재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이 도루킹 사건 덕 불법 선거로 저 청와대를 강점하고 이재명과 함께 태극기 위에 노란 리본을 달고 세월호 팔아 촛불 난동한 문재인 두 눈으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하면서 우익 애국자들을 감옥에 넣고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감금한 그러한 모든 역사적 사실을 5년 동안 생생하게 지켜본 태극기 국민입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강점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윤석열 같은 촛불 난동자, 사기 탄핵, 날조 주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날뛰는 것 이것 또한 진실하지 못하고 합법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한민족의 그 다정한 영혼을 담아내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한 국민으로서 문재인에게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는 것은 사실의 명령, 진실의 명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에 의해서 탄핵됐기 때문에 진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법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탄핵이 될 때 문재인처럼 저 내란 외환에 여적질을 했다면은 탄핵되어야 될지 모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덮어지어진 모든 불법적 행위들은 국정농단,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 지금 보니까 대장동 먹도둑 경제공동체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죄목을 만들고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좌익 세력의 총
사법 반란, 군중 반란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적 측면에서 불법 감금을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세 번째로 한민족 영혼 정서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잔인한 민족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버마, 미얀마도 지금 군사 쿠데타를 했다는 거기에서도 앙산 수지 여사를 4년 징역했다가 그것도 불법 감금 정도 했다 2년으로 낮췄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먹었다 국정농단을 했다 내란 외환 죄보다가 더 무거운 죄를 뒤집어 세워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18년 박근혜 대통령 4년 또 22년 23년에 징역형을 때려가지고 가둬놓는 것은 한민족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저거는 무자비한 빨갱이 영혼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민족 양심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즉 사실, 법치, 국민 정서, 국민 영혼 어떤 측면으로 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감금 5년은 지금 즉각 꺼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은 자신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석방해야 됩니다. 문재인의 죄가 많고 촛불난동의 죄, 우익 적폐 청산한다면서 좌익 반란의 죄, 사법 반란의 죄도 많지만 불법 감금의 죄를 이거 하나 이번 달 내로 자기가 사면받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 석방이 아니라 본인의 죄를 용서받고 석방하는 결단을 내려 임기 이후에 자신의 안위, 자신의 생명,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된다. 이런 국민의 명령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변희재 박근혜 대통령 석방위 간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네, 제가 오늘 이 문재인에게 제출할 탄원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왔고요. 이 탄원서 낭독은 저희가 창립식 때 제가 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제 뭐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서 다 널리 알려져서 이 낭독은 제가 생략을 하고 우리가 만든 탄원서 이외에 일본의 리소데츠 교수와 니쇼카 스토모 박사가 따로 탄원서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결론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유코쿠 대학의 리소데츠 교수의 탄원서인데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가올 2022년은 한국에 있어 다양한 의미에서 중대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통합을 달성하여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잃어버린 권력을 반드시 엄중히 처벌한다는 악순환을 타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석방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2022년 이후로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탄절과 새해 신년을 이웃사촌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즉각적인 사면 석방을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번 건은 일본 레이타쿠 대학의 니쇼카 스토모 박사의 탄원서입니다.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국 연구자로서 한국의 법치, 정치, 불안정은 제게는 늘 걱정거리입니다. 헌법으로 정해진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을 가능한 한 공평하게 혹은 정적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것이 한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부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석방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강력히 탄원드립니다. 이것도 다 같이 정리해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 이 똑같은 내용을 어제 저녁에 법무부 박범계 장관 쪽으로는 다시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에 접수가 될 것이고 저희가 이제 법무부 가서도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현재 어쨌든 이 문재인이 끝까지 사면을 막는 이 근거가 국민 여론이 과반 넘지 않았다 이거였는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만 따로 여론조사하면은 55%의 찬성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둘이 물어보면은 45%인데
박 대통령 한 명에 대해서만 사면 석방 여론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아시아투데이하고 시사전원에서 결과는 박 대통령에 대한 석방 여론이 55%가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그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예, 석방위 차원에서 의뢰를 해서 빠르면 다음 주 월화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 데이터 전체를 들고 법무부 청와대에다가 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러 가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자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저는 6시에 벤지의 이사폭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무너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